거미의 다리 부분에 있는 감각기관을 모방해 전자소자를 만드는 그의 실험실. 가장 먼저 거미의 조직과 딱딱한 정도가 비슷한 고분자 기판을 준비합니다. 엑세스켈레톤하고 거의 비슷한 이 얇은 막은 고분자 기판입니다. 고분자 중에서도 광경화성 고분자인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터라고 하는 소재이고요. 제 마음대로 딱딱한 정도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갖고 있는 티슈인 그 소프트한 정도를 모사할 수 있는 고분자 기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속 생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해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두께 10억분의 2미터로 아주 얇은 백금 방막을 올려줍니다. 고분자 필름 위에 센서를 작동을 하려면 전기적 노성을 가지는 층이 필요해서 백금을 장착하게 됩니다. 특수 장비를 통해 거미의 딱딱한 외골격 역할을 하는 백금 방막이 입혀지면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방막 센서가 완성됩니다. 거미에 대한 모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컨셉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거죠.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균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거미가 갖고 있는 균열 감각기관인 진동 감각기관을 모사하기 위해서 본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미 다리의 구조와 같아야 진짜 생체 모방 기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음성이나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다 균열 덕분입니다. 저희가 모티브로 받았던 이제 거미의 감각기관이 어디에 있냐면 저희 무릎 정도에 있는 여기 크랙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거미줄에 의해서는 진동 신호를 잘 읽기 위해서 피부가 찢어져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력이 주어지게 되면 이 크랙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하는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거미는 진동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금속 방막에 플래티늄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미세 균열로 인해 외부 자극의 반응 정도를 기존 대비 1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높일 수도 있죠.